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동욱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급등락한 게 그리고 수급 새끼, 테마 새끼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좀 체크를 하고 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1.2%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이 2.45%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서면서 56,200원, 56,300원 정도까지 이야기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5.7%가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좀 문제인데 코스닥이 2.4%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LNF나 뭐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도 6%가 넘게 게임주들도 오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전환이 나타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급등락하는지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은 처음 화천기계가 오늘 유일하게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주가를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품절주가 되면서 주가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 넘게 오늘도 상승세, 3거래일째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째 하락세,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 오늘도 18%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처음인 것 같은데 급락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요. 휴스틸이요? 예. 일단은 뭐 앞에 두 종목은 약간 좀 시장이 어려울 때 꼭 등장하는 종목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그랬던 종목인데, 그쵸. 일단 지금은 휴스틸은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한동안 좀 9월 들어서 굉장히 좋았다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며칠 사이 한 일주일 사이 거의 이제 상승률 거의 다 반납을 네, 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꺾였습니다. 예, 일단 898억 정도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제 이게 제3자 배정 뭐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휴스틸이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오늘 이제 많이 빠져서 2,200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유상증자 가격이 5,28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한 2,000억이 조금 넘는 회사가 거의 900억 가까이를 한다는 건 사실은 시장에 큰 주식이 희석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되게 많이 힘드시겠죠. 그쵸. 위에서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휴스틸이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미국의 유럽의 에너지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LPG의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고가 한번 나면서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또 이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그 사실은 파이프 그 어떻게 보면 송유관 관련된 거죠. 이제 가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강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휴스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강관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예,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를 좀 단행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의 IRA 관련 법안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찾는 과정. 근데 이게 단시일 내에 며칠 만에 결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후육 강관이라고 해서 아주 두꺼운 이제 두터울 후자인데 굉장히 두꺼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풍력 해상 풍력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수혜주 뭐 대만 지금 지역에 하고 있는 것 중에 납품을 많이 했던 삼강 MNT를 잘 아실 텐데 네네. 삼강 MNT가 하는 일을 휴스틸이 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제2의 3강 M&T로 휴스틴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휴스틴은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존에 잘 벌고 있는 사업에서 이제 근데 그 사업은 사실은 약간 좀 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세에 따라서 이제 사실 이 실적이 등락폭이 좀 큰데 네네. 이 부분은 약간 성장 동력으로 해서 약간 좀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휴스틴은 중장기로 저는 좀 이제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스틴 오히려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한번 네.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뭐 이제 하락세가 아직은 중단된 게 아니고 더 하락할 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는 만약 오늘 장도 안 좋은 데다가 네.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5,500원 정도 됐을 때 그 선에서 좀 밑으로 하회한다든지 하면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전고점 한 9,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5,500원대는 사도 별로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스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유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YG 휴스틴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시거나 접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기회로 잘 포착을 해보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수급 새끼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세원 ENC가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하락세가 오히려 크게 나오면서 4.48% 하락하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은 최근에 뭐 중국 알미늄 생산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재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대 상승세. 에코플라스틱도 역시 9월 들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6% 넘게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차장님? 일단 알미늄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미늄이요? 네, 조일 알미늄. 네. 조일 알미늄은 지금 한동안 또 주가가 굉장히 또 잘 좋았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뭐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좀 좋은데 네. 결국에 이제 지금 중국의 전력난, 뭐 유럽의 전력난 이거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을 가공하는데 원석에서 알루미늄을 이제 뽑아낼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많은 윈난성 같은 지역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 결국에는 알루미늄 공장을 좀 감산을 해라. 너희들이 생산을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제대로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자제를 하라라고 이제 감산 조치를 내렸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데서 감산을 조금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급이 타이트해지겠죠. 이제 그렇다 네네. 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엔 지금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알루미늄 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 있죠. 바로 판가의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알루미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부 감산을 하고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알루미늄 원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 나오다 보면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이런 알루미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원재료가 한마디로 이제 철근으로 따지면 철로 따지면 이제 열혈 강판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보시고 이게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되는 기업이 조일 알미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일 알미늄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조일 알미늄 뭐 제가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을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그마한 박스권을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 상단을 좀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푹 빠졌던 게 제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탄력적으로 2,400원 이하 에 사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이게 뚫고 나면 뭐 2,500~2,600원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도 저는 들어가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000원으로 좀 잡으시고 좀 너무 이렇게 높게까지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1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한 번 더 다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상승의 분출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짧게 위아래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조일 알미늄 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가 종목들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사료주들이 곡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히려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시장이 또 안 좋으면서 역시 1%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애플페이 최근에 가장 핫한 또 테마로 부상했는데 오늘도 이제 꺾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관주들도 오늘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테마 봤는데 오늘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좋았던 테마들도 다 꺾이고 있는 양상은 좀 체크가 되네요. 이 중에서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뭐 세 가지 테마 다 지금 뭐 사실 굉장히 핫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돼서 굉장히 좋았죠, 이제 테마가. 그렇죠. 사실 근데 그쪽도 얼마나 돈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 오히려 이제 사료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안 엄청난 테마였다가 지금 보면 주가가 다 빠졌죠, 거의. 그렇죠. 다 빠졌는데 이제는 좀 실적주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엔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안정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연초 대비 뭐 한 6개월 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주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평균 가격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곡물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제과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그동안은 그 전에 살아났던 구매했던 원료를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이제.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 사료주도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이제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지는 연동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한일 사료를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지금 4월 달에 꼭지를 찍고 이렇게 무너졌죠.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지금 15,850원까지 갔던 주가가 5,2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시작점이 어디였냐가 되게 중요한데 시작점은 한 2,000원대 중반, 2,500원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두 배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이에 사료 가격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가 뭐 반격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수성작전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게 길어지면 뭐 한 7~8년 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의 주요 생산지들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분간 곡물 가격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곡물 가격이 아래로보다는 위로 튈 가능성이 항상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사료주들이 한 번씩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일 사료의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 주실까요? 근데 이제 한일 사료는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현재 5,19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5,000원을 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5,000 구간에서부터 한 5,350원 구간까지는 매수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을 하회하면 바로 좀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사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오늘 종목들 한번 잘 추려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선정해 주시고 또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